다음에 김웅구 회장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김웅구 회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좀 개인적인 말씀을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학부 과정 때 있었던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국사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국사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6.25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25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의실 저 뒤에서 누가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닙니다! 남한의 북침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기도 했고, 또 6.25가 남한의 북침으로 시작했다는 그의 주장에, 결연한 주장에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모르는 어떤 사실이, 어떤 진실이, 잘못 알려진 진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가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가요? 예, 지나가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95년도 우리가 소련과 국교를 맺으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 옐친 대통령으로부터 그 소련 국가 기밀 자료들을 많이 넘겨받았습니다. 그때 그 자료들에 따르면은 6.25는 북한의 남침으로, 또 스탈린의 그 계획에 따라서 그 시작된 것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 6.25 참전 용사들 가슴속에 깊은 상처를 남길 그런 거짓말을 해놓고도 잘못된 주장을 한 사람들이, 반성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6.25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거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남북이 계속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연속됐기 때문에 그런 연속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또 궤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된다! 안 돼!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경험했던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어떤 운동권 선배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혁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빨질한 선배를 만났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6.25 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북한군들이 내려오는데 며칠 만에 한반도가 다 그들에게 점령당하는 걸 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혁명이라는 것도 만약에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순식간에 이 나라를 뒤집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나쁜 놈들이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예버리자! 여러분, 특히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분들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우리가 이제 재평가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빌미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싸! 우리가 이제는 이 진실에 대해서 말해야 할 때입니다. 얼싸!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싸! 주셔야 합니다. 멋있어!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미국에 투역해서 비겁하게 시작된 탄생한 나라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이 대한민국 정권과 그리고 또 자본주의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주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말 모든 문제의 근원이 대한민국 그리고 또 자본주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젊은이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잘못된 거짓이라고 외쳐주셔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반드시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자유한국당, 민주당 당을 가릴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밝혀야 할 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벌써! 그리고 그 중에서도 누구보다 보수주의의 가치를 지킨다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유한국당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는다! 저는 참 답답합니다. 김병준 교수님, 노무현의 남자라는 분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주의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비대위원장을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려와라!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올선! 그래서 트루스 포럼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현 시국은 자유한국당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성!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보수주의의 가치를 지지하는 이 애국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려면 탄핵 사건에 대한 열악한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은 이 탄핵 이슈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얼쌤! 우리 트루스포럼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 한 분께 탄핵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신이 오는 대로 저희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에 따라서 지지운동 또는 낙선운동 끈질기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얼쌤! 얼쌤! 예, 그리고 노회찬 의원 자살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든 죽음은 아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회찬 의원이 정말 자살하신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 유서를 어떻게 핸드폰으로 쓰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자필 유서라는 것이 핸드폰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유서이겠습니까? 가짜다! 나만 믿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찰은 그렇게 의문이 가는 핸드폰 유서를 자필 유서라고 하고 자살이라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찰이 나쁜 놈들이야! 어떻게 자살하는 사람이 핸드폰으로 유서를 쓰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글이 될 그 중요한 글을 핸드폰에 유서로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경찰은 바로 그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경찰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얼쌤!
수사하지도 않고 종결한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얼싸!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만약에 노회찬 의원이 정말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거라면 이것은 진보 진영에 계신 여러분, 특히 진보당 여러분들께서 밝혀주셔야 할, 정의당 여러분들께서 밝혀주셔야 할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올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성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에 기반해서 이 나라를 다시 살려야 하고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모두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 진실을 위해서 목소리를 외치고 계신 것이고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이 자리에 계속 계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싸우시는 싸움은 이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한 숭고한 싸움입니다. 거짓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반드시 끝까지 싸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해방하고 우리가 자유와 진리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 되는 그 시간까지 모두 함께 나가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곡히 외칩니다. 여러분.